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다이키 에어줌 페가수스 37입니다. 우선 리뷰에 앞서 제 인생의 러닝은 저 앞에 횡단보도에 신호등 바뀌었을 때랑 비 내리는데 우산 안 갖고 나와서 비 피하느라고 뛰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전문 러너의 러닝화 리뷰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동네 아저씨가 신는 운동화. 그런데 품목이 러닝화.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작으로 제가 신고 있는 모델은 페가수스 35랑 또 페가수스 35 터보가 있는데요. 페가수스 36은 35랑 스펙이 똑같았고 이 페가수스 37이 나오면서 전작의 전장 주메어의 쿠시론 중창에서 37은 압축 주메어의 리액트 중창으로 변환이 되어서 디자인도 깔끔하고 신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나이키 공홈 썸머세일에서 이 컬러가 할인을 하길래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 매끈한 디자인이 우선 마음에 들었고요. 신었을 때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 앞코의 이 부분도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매장에 잘 아는 매니저님한테 이 신발의 반응도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나이키 지금 주력 러닝화답게 판매는 잘 되고 있는데 이 뒤축에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일반 대중들한테는 호불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정도 데일리로 신으면서 또 걷기 운동도 일주일간 해봤었는데요. 저는 이 신발의 장점은 우선 이 뒤축의 리액트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뛸 때 압축으로 많이 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앞쪽의 주메어보다는 이 뒤축의 이 두툼한 리액트가 참 좋더라고요. 제 운동 코스 중에 오르막, 내리막 그런 코스가 있는데 오르막일 때는 사람이 무게를 앞으로 실으면서 압축으로 걷게 되고 내리막에는 뒤쪽에 무게를 많이 실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럴 때도 그렇고 평상시 걸어 다닐 때도 뒤축에 리액트 폼이 주는 쿠션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점은요, 사진에서 보이는 스펙이 페가수스 37의 오피셜 스펙인데요. 압축에 굉장히 넓은 주메어가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솔 드러내고 손으로만 만져봐도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세팅이 리액트 중창 바로 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도 잘 느끼게 만들어놨고 넓이도 넓고 두께도 두꺼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압축 주메어가 그렇게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메어가 아예 안 느껴진다는 게 아니고 넓고 두꺼운 주메어라는 거를 알고 신었을 때는 그 정도의 그런 풍부한 주메어가 주는 쿠션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 느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추측은 좀 되는데요. 일단 그거는 이따가 분해해서 에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또 다른 단점은요, 이 아웃솔 접지력이요. 마른 노면에서는 굉장히 끽끽 소리 내면서 좋은 접지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젖은 노면에 가면 좀 미끄러집니다. 특히 젖은 노면이 코팅된 바닥일 때는 물론 그런 환경에서는 모든 운동화가 거의 다 미끄러지긴 하지만 이 제품은 젖지 않은 노면에서 보여준 그 접지력에 비해서 젖은 노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저는 신고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점이 느껴졌고요. 사이즈는 저는 러닝화나 단화 정사이즈인 275 사이즈를 구매했는데요. 톱박스는 넓은 편이고 안쪽에 이너슬리브 되어 있고 겉감에 이중 소재로 되어 있긴 했지만 피팅을 꽉 잡아주는 그런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신었습니다. 사이즈는 정사이즈 추천이고요.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275 사이즈 기준 280g인데요. 평상시에도 농구화를 일상화로 신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무게는 저에게는 아주 가벼운 무게입니다. 제가 신은 운동화가 편하다 안 편하다를 나누는 기준이 여행을 갈 때 저는 신발을 꼭 신고 가는 거랑 챙겨 가는 거 두 가지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여행을 갈 때 공항에서 신고 뭐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호텔 도착할 때까지 신는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많이 걸을 때 신는 메인 여행용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챙겨가곤 했는데요. 이 신발은 충분히 여행 갈 때 그 메인 여행용으로 챙겨갈 수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나이키 운동화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분명히 리스트에 올라갈 제품이기도 하고요. 또 마침 제 친구한테 그 신발을 하나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저는 이 신발을 지금 추천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분해해 가지고요. 또 단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분해 시작하겠습니다.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앞쪽 줌웨어 쿠션이 왜 잘 안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분해를 해보니까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추측했던 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정확히 알아내지는 못했더라고요. 분해를 해야지만 알아낼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면 보시겠습니다. 앞쪽에 줌웨어가 굉장히 크고 두껍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인솔은 대략 5mm 정도 두께의 인솔입니다. 뒤축은 26mm 정도 되고요. 앞축은 약 16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줌웨어 유닛은 약 9mm 정도. 9mm 정도의 두껍고 또 상당히 넓은 줌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가로단면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뒤쪽 보시면 힐컵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얇습니다. 얇은 힐컵이 높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두툼한 패딩 처리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가로단면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바디 전체적으로 이너슬리브가 얇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통풍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망사 재질이 한 겹 더 이렇게 두 겹으로 사용된 바디인데요. 끈 고리 부분은 이렇게 한 겹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아까 그 힐컵이 제가 힐컵을 보여드리려고 안쪽 패딩이랑 분리를 하던 중에 이렇게 띄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얇은 농구화나 다른 일반 운동화들에서는 보지 못한 얇은 힐컵이 사용되었더라고요. 이렇게 힐컵이 사용되었고 이렇게 안에 패딩 처리
되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mm 두께의 발포 인솔, 상당히 쿠션이 좋은 그런 인솔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페가수 35랑 35 터보를 확인해 보니까요, 같은 인솔이 사용되었더라고요. 페가수 시리즈는 계속 이 인솔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가수 37 같은 경우는 한쪽에는 이렇게 커다랗게 나이키 줌이라고 써 있고, 지금 제가 새로 분리한 이쪽에는 이렇게 큰 수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그 줌웨어 쿠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쪽에 이렇게 가로다면 보시면 이렇게 포론으로, 또 안쪽에는 이렇게 얇은 나일론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텍스처를 제가 이렇게 떼어냈거든요. 줌웨어가 이렇게 보이는데 빳빳한 소재가 한 겹이 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또 떼어내기가 힘들면 또 포를 떠야 되나 가로다면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윗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렇게 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잘하면은 떼어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칼로 그어서 살살살 이렇게 떼보니까요,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줌웨어 쿠션이 왜 생각만큼 잘 안 느껴졌을까, 그 정답을 알아냈는데요. 제가 생각한 줌웨어 쿠션이 잘 안 느껴진 이유는, 저는 이 줌웨어에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닝화는 압축을 이렇게 많이 구기다 보니까 그 유연성을 줌웨어에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홈이 아무래도 이 줌웨어의 풍부한 쿠션감을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분해를 해보니까요, 어느 정도는 맞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를 눌러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단단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평면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이 홈이 들어간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딱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쿠션에 방해를 주는 건 맞는데요, 그게 정답은 아니었고요. 정답은 요 한겹 빳빳한 재질입니다. 요 재질을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이렇게 눌러 보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게 영상으로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요 들어가는 요 느낌이랑 요걸 벗겨내고 요 이렇게 눌렀을 때 그 들어가는 느낌이, 이게 제가 원했던 그 줌웨어의 그 느낌이거든요. 그 통통거리는. 근데 이 느낌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만 이렇게 벗겨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벗겨내 보겠습니다. 줌웨어를 터뜨리지 않고 잘 벗겨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살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두 줄 들어가 있죠. 유연성 확보는 확실하게 제공을 할 텐데, 저는 여기서 그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줌웨어보다 쿠션감이 덜 느껴진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예,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 조금 더 벗겨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쪽 중창 쪽하고는 또 접착이 단단히 돼가지고 잘 안 떨어지네요. 그래도 에어 부분은 잘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제가 여기 조금 더 벗겨내려고 했던 이유가, 이쪽에 이렇게 페가수스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더 써 있나 그거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더 벗겨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예, 여기서 더는 진행이 안 되네요. 이걸 벗겨내려면 뭐 열을 가하든지 아니면 또 포를 떠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줌웨어 원형이
이렇게 말랑말랑 폭신폭신 제가 좋아하는 딱 그 느낌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런 거는 겉모습만 보고 아니면 그냥 착용했을 때 리뷰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분해 리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커버가 없는 버전의 페가수 37을 신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없었으면 저는 와, 제가 좋아하는 진짜 이 주메어의 풍부한 쿠션을 느낄 수 있었겠다. 왜냐면 이렇게 리액트의 바로 위에 텍스처 바로 밑으로 깔려있는, 저는 이 세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반대로 왜 빳빳한 이 얇은 커버를 한 겹 더 사용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페가수 37은 다른 러닝화들과는 다르게 TPU라든지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중창과 에어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텍스처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한 겹 더 사용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정답이 아니고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 또 다른 생각 드시는 분들은 리플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해해온 신발들 중에서 가장 큰 주메어를 갖고 있는 게 점프맨 2020의 주메어거든요. 페가수 37에도 줌토보가 아닌 일반 주메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조던 34는 제외를 했고요. 이놈은 분해한 후에 참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이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봤는데요, 사이즈가 똑같더라고요. 상당히 넓고 두께도 두꺼운 좋은 주메어가 들어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메어의 세로는 대략 8cm, 그리고 가로는 한 7.5cm. 얘 넓은 주메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께는 9mm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분해하기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아웃솔의 접지력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좀 빡세게 굴린 것 치고는 아웃솔 내구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앞쪽에만 조금 지워졌고 뒤쪽 바깥쪽만 조금 지워졌을 뿐 아웃솔의 내구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에어줌 페가수 37 모델을 가지고 모두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에 분해 리테일샵 보시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